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의 하나가 중국 쪽에서 좀 과열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중국의 증시의 강세가 일부 그냥 펀드 좀 판 거 청산한 거 이게 매도를 좀 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차익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 내부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 또 이제 뭐 면세점 1인당 면세점 그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또 확대했거든요. 구매 한도를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이난 해남 그 거기가 이제 면세 지역이잖아요. 그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 뭐 이런 것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2, 3%씩 막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 정책적으로는 또 그런 건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금융주나 그다음에 뭐 여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해 종합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융주가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신청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는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뭐 버블이다 뭐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간 쪽 정리를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연기금 판다고 해서 뭐 시장을 매도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연기금 팔면 개인분들 더 들어오시죠. 지금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보면 예.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긴 합니다. 2171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바로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어쩌저쩌고 하다가 9시 한 40분? 30분, 40분 좀 늦으면 한 50분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발표하는데 그 시간대쯤 돼서 속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 미국이죠. 맨날 그 시간대 해요. 예, 그 시간 즈음에 이제 보도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기사가. 아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그게 이제 그 시간대. 그래서 항상 최근 들어서 제가 가끔씩 그거 보내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너무 세게 좀 확진자가 늘었으면 그때 항상 보내주시죠. 네. 예. 오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랬는데 시장이 영향 안 받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쪽에 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줄 만한 게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6만 5천 명이 넘어 버렸어요. 하루. 이거 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또 확진자 우려가 또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빠집니다.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이걸 주도한 거는 결국은 외국인. 현선물 다 파니까 선물 파니까 또 기관까지도 매물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0시 반 정도에. 네. 중국장이 딱 시작됐는데, 일단 하락 출발을 하죠. 네. 낙폭을 축소합니다. 네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가다가 또 빠지니까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죠. 종목은 모르겠는데 지수는 미국, 중국 보면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두를 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특별한 그 이슈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할 만한 게 없을 땐 따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이제 좀 더 밀렸긴 했는데 다시 이제 곧바로 반등을 주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1% 내외에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나머지 그거는 나중에 하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변화를 보이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중국 증시야 워낙에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양 정책들이 계속 발표돼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 외국인이 엄청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신흥국적으로의 자금이 유입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외국 그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외국인 유출 입동량 뭐 이머징 마켓 보면은 많이 들어왔겠네요. 중국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 봐야 뭐. 그건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거기다가 또 중국 쪽에서 또 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또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4개월 연속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굴삭기도 늘어났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을
과거 같으면 고스란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받아서 거기에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렇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중국이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밀리는 부분에선 반응하고 그게 우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데서는 반응이 조금은 좀 이렇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내용도 없고요. 네. 어제도 보면 미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3%씩 급등을 한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3%씩 빠져요. 그러니까 쏠림이 너무 양극화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좀 재밌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면서도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기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거기다가 또 하나 피웨이인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뭐 작가라든지 방송 연예 관련된 그 프리랜서 같은 프리랜서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네. 포함시켜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갖고 전체로 보면 어제 130만 명 좀 넘었잖아요. 근데 전체로 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 200만 명 내외의 그 실업수당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두고 좀 이걸 더 가져오면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거 딱 빼고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잘 봐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제 네. 어제 그저께 저녁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저께 이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수당 이게 보니까 월급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연방 주는 것도 합치면 이게 합쳐서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예. 그 전미경제연구소 쪽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특히 하위 20%는 자기 월급 받는 것보다 두 배나 받으니 이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그냥 그 이코노미스트들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네. 그만큼 얼마나 못 받았으면 그쪽은 그러네. 받는데 예, 예. 두 배씩이나 늘어난다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공화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그냥 취업수당을 올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임금 더 올려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더 올려서 근데 임금을 올리려면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잖아요. 경제가 좋아야죠.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지금 완전히 위축돼 있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여기에서 임금을 올릴 수도 조금 없고 회복하려고 한다는 기대가 있는데 여기서 임금을 올려 버리면 또 이것도 또 얘기가 그렇죠. 될 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도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7월 말까지 이거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들 찬성을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지금 고민이 주춤하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의회가 열리고 다음 주는 안 열려요. 네네네. 그다음에 19일부터 이제 2주 동안이 열리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안 열리거든요. 그 2주 안에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네. 맞아요. 통과 안 되면 문제는 8월 달에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네.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8월 달에 소비 급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8월 달에 봤던 거리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봐야 돼요. 여러분도 하실 것 같아요. 6월과 7월 사이 들어오면서 7월에 좀 체크를 해봐야 게 뭐냐 했을 때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여전히 시장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이슈에 더 영향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네.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